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농장 네네. 좀 구경하러 왔거든요. 저희 사실은 네. 촬영을 다 했는데 네. 제 실수로 지금 사실은 두 번째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잠깐 하자면 여기는 지금 누나분이 운영하시는 농장이라고 네. 이제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파프리카 농장이죠? 네. 1000평 규모로 네. 6동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먼저 조금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파프리카는 1년 동안 네. 몇 번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지방은 하절기에 한 번 하고 밑에 지방은 동절기에 1년에 한 번씩 많이 하면 두 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파프리카 재배는 1년에 한 번씩 왕창 이렇게 벌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 여름철에 물건이 많이 나올 때 왕창 벌어서 다음 농장 준비할 돈 따로 빼놓고 대출금 나올 거 빼고 매출이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여기 누나분이 여기 농장 운영하신 지가 혹시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희 누나는 이제 5년 정도 되고 있어요. 1000평 기준 한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이 매출. 1억. 네. 대표님은 저쪽에 지금 상추 농장을 따로 700 몇십 평이라고 하셨죠? 네, 720평. 그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따가? 네네네. 네, 매출이랑 순이익이랑 이런 거를. 아, 네네. 파프리카는 네. 일단 매출이 1억이다. 네. 요거는 어떻게 재배가 되는 거예요? 코코피트라고 해서 이 안에 보면 이게 코코피트라는 거거든요. 아, 코코넛으로 만든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모종을 심어서 양액을 넣어서 키우는 거죠. 이거를 그럼 따로 사셔야겠네요? 네네. 이 위에 이거는 뭐예요 혹시? 파프리카가 보통 크면은 이 철 높이만큼 거의 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줄기가 얇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어서 이 줄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묶어주는 거군요. 네네. 유인줄이라고 해서 곱게 자랄 수 있게.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양액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네 호스, 정적 호스. 아, 여기다가 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물 나오는 호스. 빼시면 물이 지금 안 들어가는데 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꽂아 놓으신 거구나. 네네네.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단 고정적으로 두 명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1000평에는 두 명 정도가 필요해요. 여기가 누나분 농장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동생분이시잖아요, 대표님이. 아, 네. 대표님 농장도 따로 있고 부모님도 농장이 또 따로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시는 곳은 또 다 같은 여기 강릉 사천이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럼 이 사천에서 다 땅을 따로 사셔가지고 따로 농장을 다 짓고 계신 거예요? 네, 다 따로. 보통은 다 부모님 거를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운영을 하거나 또 같이 키워나가거나 이런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보통은. 네네, 맞죠. 근데 자녀분 두 분 다 따로 그것도 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세 개의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 같거든요. 네네. 저희 엄마가 각자 꿈 각자가 벌자 이런 마인드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이제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서 다 나오게 됐어요. 누나분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누나는 29. 아,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되게? 네네, 저는 25. 부모님 농장은 혹시 그럼 어떤 거 키우세요? 부모님은 이제 파프리카. 아, 이제. 그래서 누나분은 이제 파프리카를 이제 전수받아서 네네.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저는 아예 네. 그냥 농수산대학교를 나와서 아예 다른 장목 배워서, 상추를 배워서. 그래도 도움 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농사라는 네. 게 어느 정도 이제 교집합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네, 농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많이 배우고 작물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는 파프리카 네. 농사일 뿐이고 상추는 아예 배우지 않았으니까. 저는 상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영역이 넘어오지 않아요. 아, 이게 또 네. 서로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또 약간 네. 의의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상했었어요. 대표님 농장도 조금 궁금한데 아, 혹시 지금 가봐도 될까요? 네네네, 가시죠. 그럼 지금 대표님 농장 가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아까 상추 재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상추를 선택하신 거예요? 농업대학에서 해외 실습을 보내주시는데 해외 실습에서 배운 게 상추 재배를 했던 실습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게 배워가지고 수익도 좋고 거의 저는 한 80% 카피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너무 좋아서 마트 납품하는 것까지 거의 다 따라했죠. 아, 여기가 지금 이제 상추 재배지인 거죠? 네네네. 풀어도 될까요? 네네네. 여기 후기 한번 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할 때 더울 때 여름에 서핑도 하고 겨울에 이제 스노보드도 타고 워라벨을 좀 중시해서 취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네네. 쉬시는 공간인 네네. 거죠? 네네네. 네.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천에서 상추 농사 짓고 있는 윤승현입니다.
여기 농장 이름은 혹시 뭐예요? 온의 농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혼자 하시는 평수는 어떻게 돼요? 저는 720평 정도 하고 있어요. 상추만 하시는 건가요? 네네. 샐러드용 상추만 하고 있어요. 일단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농업 쪽에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대학교가 다 떨어지고 농업대학교만 붙어서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농사의 재미를 좀 느껴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 결심을 했죠. 근데 부모님을 보고 네. 안 하고 싶다라고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근데 대학에서 배운 농사는 편안하고 수익도 좋고 재밌고 파프리카는 1년 동안 키워서 장기 재배를 하는 작물인데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은 그 1년에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고 상추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러면 수익이 항상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년 내내 순차적으로 재배를 해서 2주마다 심어서 2주마다 수확하고 계속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재배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재배하는지 이제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수익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누나분 농장은 매출은 말씀해 주셨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알기 어려웠잖아요.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농장의 매출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농장은 제가 온 지 한 5달밖에 안 돼서 겨울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크게는 없는데 전에 부모님 농장 밑에서 500평 정도 상추 농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은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아 달에 1,000만 원이요? 네네. 매출이 1,000만 원인 거죠? 네네 매출이. 아 그럼 거기서 혹시 남은 그게 거기서 넉넉히 한 6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순이익은 600을 남기셨던 거네요 거기서? 그쵸 거의. 그러니까 상추는 이제 또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모종이 비싸거나 뭐 비싸게 나가는 별로 나가는 게 없어서. 그러면 혹시 그 수익 때문에 혹시 아 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쵸. 아예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따로 땅도 사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실습할 때부터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고 마트도 납품을 나가다 보니까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3억이란 큰 돈을 이제 대출 받아서. 3억이라는 돈이 혹시 지금 여기 이 농막도 포함되고 땅 구매하시는 매입비랑 그 다음에 저 비닐하우스 뭐 시설 네. 뭐 등등등 다 해서 3억인 건가요? 네. 아 땅까지요? 네. 땅이 제가 1,500평을 샀는데 평당 11만원 주고 샀고요. 그래서 1억 6,800인가? 그리고 이제 농막 사는데 한 2천 정도 들었고 하우스 짓는데 1억을 제 자부담하고 강릉시에서 이제 보조도 1억 해줘 가지고 이렇게 제 돈은 3억이 들었고 시에서 보조받은 게 1억 정도 있는 거죠. 그 보조는 그러면 아예 그냥 보조예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인 네.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네, 지원 사업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청년 지원 사업인 건가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가능해요? 네, 누구나 근데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지은다는 이제 보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막 줄 순 없지만 네네. 그래도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이런 그 방법이 있긴 있는 거네요 또. 네네. 그럼 한번 지금 농장 가서 네네.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링컨. 오 마이 갓. 그러면 출근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네. 이제 여기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들어가.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온도를 한번 확인하고요. 아 이렇게 출근해서 여기서 온도를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잠깐 멈춰갖고 온도 확인하고 만약에 온도가 높다 싶으면은 아 지금 좀 다 돼. 온도 확인하고 이제 네. 양액기에 물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이렇게 하고 아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양액기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온도가 잘 맞춰졌는지랑 EC가 지금 1.8로 들어가고 있고 pH가 6.4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이 다 끝나면 다시 저걸 타고 저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네.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작업이 예, 예. 좀 어수선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층고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층고가 높으면 여름에 일단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근데 이게 농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투자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도 사실 낮게 지었으면 네네. 3억이 아니라 뭐 2억에도 지을 수 있었겠다 약간 뭐 과장을 하자면 조금 네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 할 거고 작업 환경이 좋아야 물건도 좋게 나오니까. 아 여기가 이제 상추
재배하는 곳이군요. 네네. 여기는 뭐 어떻게 재배가 되는 거예요, 상추가? NFT 시설이라고 해서 광막 수경 재배라고 해서 이 관 안에가 그냥 비어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걸로 물을 조조조 흘려주면서 저면 관수를 시켜줘요. 아. 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뿌리에 물이 촉촉하게 닿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물에 있는 양분 먹고 커지는 거예요. 아, 아주 뿌리 닿을 정도로만 물이 깔리게 네, 해서. 완전 조그맣게. 아. 그리고 지금 모종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얘네 상태가 지금 조금 네. 많이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네.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3월이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너무 일찍 심었다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좋은 모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네. 1년 내내 수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수확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네네. 또 거기에 또 새로 또 심으신다고 하셨고 네네. 그러면은 한 3주씩 해서 뭐 2주씩. 얘는 뭐 1월 둘째 주 네. 얘는 1월 넷째 주, 네네. 그다음 2월 뭐 둘째 주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뽑자마자 또 들어가고 저기가 나올 때쯤 여기서 다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트 납품이 끊기지 네. 않게끔. 이게 그 일반적인 그냥 밭재배나 이런 농사는 네네.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진짜 바짝 열심히 일하면 네네. 나머지 뭐 한 3개월, 4개월 동안 놀잖아요 또. 네네. 근데 이런 비닐하우스 재배는 네네. 1년 내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농사 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심어서 거름 주고 뭐 잡초 제거하고 한 네 달 있다가 수확하고 그리고 잠깐 한 달 정도 그 밭 정리하는 시간 또 있고 또 바로 다음 작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매시장에다가 그걸 한 번에 다 몰아넣잖아요, 물건들을. 그럼 이제 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이 가격이 물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을 네. 완전 낮게 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건 정말 열심히 농사 지어서 다 키웠는데 물건 정말 A급, S급 막 이런 물건들도 뭐 7,000원 이렇게 주면 정말 농사하면 안 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전 절대 도매시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혹시? 오전에는 이제 마트에 납품을 다 돌고요. 보통 7시부터 한 11시? 4시간? 4시간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밥 먹고 이제 상추 수확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 수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네. 심는 거를 2주에 한 번씩 심고. 아, 그럼 그거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대학교 후배들도 지금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나중에 이걸 하려고 이제 경험 쌓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 제가 이제 뉴질랜드로 실습한 것처럼 네 저희 농장으로 실습. 아 이게 지금 보니까 판넬에 쓰이는 그런 자재 같거든요. 자체 제작한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아닌데 이게 제가 이제 구도를 이제 설명하고 이제 설계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배관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게 해주고. 저는 이런 일을 안 해봤는데도 만드는 정도면 쉽다는 거죠. 대신 뭐 손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손이. 이게 5개월 되셨다 하셨잖아요, 다 지은 지. 네네네. 근데도 손이 지금 상처가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네, 흉터여가지고. 그래도 영광이 어떻게 보면 또. 요 인건비는 혹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건비는 한 달에 많이 들어야 200?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저는 여기 동네 시니어 분들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저는 또 일을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거 일하고 싶으시다고 미리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대출 이자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1.8%로 했던 것 같아요. 한 6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그래도 엄청 저리로 쓰는 건데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청년 창업농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돼야 돼요. 선별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네, 선별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한 달에 100만원씩도 월급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해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총 3,200만원 정도 나라에서 그냥 줘요. 생활비랑 뭐 농자재 쓰는 명분으로 그게 아마 40 전인가? 아, 만 39세 뭐 이렇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완전 이제 처음 하는 농사꾼들을 위한. 그러면 네.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권유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은 또래 나이신 분들이 나도 농업 해볼까? 좀 약간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뭐 권유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지금 상추 농사 이런 것들을? 일단 팔로가 있고 일단 팔로만 있으면 팔로를 뚫을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고요. 사실 맞아요. 팔로가 사실 제일 문제죠. 네, 뭘 하든 간에 사실. 만약에 그냥 무작정 하겠다면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도매시장은 정말 가격을 잘 안 주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네. 많이 느끼는 건데 이 팔로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만든다는 게. 네네네. 그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상추 한 봉다리 들고 마트 코너에 있는 팀장님 좀 불러달라고 해서 무작정 상추 납품하고 싶은데
네. 이거 혹시 납품 받아주실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뚫은 것도 있고 네.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이 알아서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잠깐만요. 아유 뭐야. 등치가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얘는. 담당이 좀 안 돼요. 그러면 무작정 봉다리 들고 네네. 찾아갔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좀 네. 기특해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명함도 없이 가니까 명함도 없이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무시하는 분도 있었나요? 무시하는 분은 없었는데 납품을 하면서 무시를 좀 많이 받았었죠. 마트 직원이 아닌데 야 이거 저기 갖다 놔 이거 저기 갖다 놔 이런 것도 아 이제는 뭐 다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거래처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한 13군데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여기에 있는 양 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하죠. 물건 아 물건이 부족할 정도예요? 네. 그럼 팔로는 정말 완벽하게 다 된 거네요 이제는. 네 이제 농사만 잘 지으면 전 이제.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네. 여기가 700평 조금 더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비닐하우스가 네. 더 확장하시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 그건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라벨을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 생활을 즐겨야 이 좀 네.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네. 제 생활도 없이 일만 하면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걸로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납품하면서 부모님 네. 물건까지 같이 납품하니까 아, 부모님한테 월급도 지금 따로 받아요 또? 있고, 제 물건 나오면 제 물건도 수익도 따로 있고 네. 그러면 제 계산대로가 맞다면 월 수익이 못해도 500, 600 이상이어야 맞는 거거든요. 훨씬 높아야죠 순이익이. 네네네. 가족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이 어쨌든 저한테 너가 이거 물건 갖다가 배달을 다 해 이러면서 배달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200 정도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5,600이 아니라 한 7,800 정도 나오겠네요 순이익이. 아 그쵸 저 작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 근데 그 가족 분이 이제 주신 월급 제외해도 50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어쨌든 네. 간에 500평으로 운영을 해보셨을 때 매출 네. 1억 정도 나오신 거니까 네. 1년에 근데 네.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한 60%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셨으니까 네. 매월 그래도 한 4,500 이상은 순이익으로 잡힐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100만 원이 더 얹어지니까 네. 한 5,600은 순이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상추 중에서도 카이피라라는 종류를 키우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 아. 하는 작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 물을 갖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지 그 요점만 딱 파악하면 만약에 NFT 그 수경 재배가 네. 궁금하시거나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시고 뭐 그러시면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다가 네. 보셔도 되고 여기 직접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오셔서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 윤농부였나요 이름이? 네, 윤농부요. 아 윤농부 이제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아, 네.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누르고 가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고 또 여기 방문하시는 거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네네. 찾아오 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질문 이제 하시고 또 정보 나누 주신다고 하니까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앞에 보니까 여기도 땅이 있어요. 아 네네. 여기도 대표님이 이제 관리하신 땅인가요? 네 여기 앞에까지 제가 구매한 땅입니다. 여기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라고 하셨죠 아까? 여기는 1,500평 정도. 비닐하우스 면적이 아, 한 720평. 여기가 앞에 그냥 노지가 한 600평 정도.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100평 정도. 그럼 나중에 여기 한 40평짜리 집을 지어도 되겠네요? 한 30평 정도 집을 지으려고 네. 아 금방 이거 들어서 옮기고. 여기 앞에 노지는 뭐 따로 계획이 또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네. 체험농장 하려고 이제 과수원 팜크닉이라고 해서 팜이랑 피크닉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피크닉 와셔서 뭐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뭐 잔디밭에서 그냥 도처리 깔고 뭐 샌드위치 뭐 샐러드를 이용해 샌드위치도 해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완전 신선한 상추를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아 네. 혹시 이 농막은 네네. 한 얼마 정도 드셨어요? 농막은 이거 한 2,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 다 해서 있죠. 여기 안에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보일러, 이런 거 다 해서요? 네, 전기, 보일러, 수도 다 해서 데크까지. 위에도 데크잖아요 지금 2층에 네네. 그 테라스처럼 이것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네. 이거 유튜브로 네네. 운영하신 유튜브로 그 자세하게 설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촬영하는데 사실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구독 좋아요 이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